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7월 4일 목요일 저녁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저녁 식사들은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크루드 오일 매매할 계좌를 KB증권 좀 바꿨는데요. 그 세팅이 조금 에러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기다리셨죠? 자, 먼저 오늘 우리나라 마감 시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미리 그렇게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 저점을 찍고 올라간다면 양호한 상황이다. 오늘 되게 중요했거든요. 여기를 저점을 찍고 올라간다면 아마 메이저들은 윗방향으로 보내려 하는 것이 한 번 더 확인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렇게 돼서 다행이에요. 자, 오늘 보시면 선물을 외국인이 12,000계약 샀습니다. 이야, 그죠? 어떻게 됐다? 20,000계약 가까이 사들어다가 전일 15,000계약 던졌던 거 다시 17,000계약 가까이로 쑥 땡기면서 상방 배팅 일단 들어왔어요. 자, 닥터케이가 계속 아침에도 말씀드렸고 이러한 장대 음봉을 보게 되면 밑방향으로 보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거든요. 근데 가슴 아프게도 닥터케이가 최고 마지막에 당했던 깡통 옵션 깡통이 이런 모양에서 깡통을 당했다 했습니다. 여기 말고 예전에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니라 해외 상황도 되게 안 좋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 매도 때린 자리 맞거든요. 그런데 오늘처럼 이렇게 나오다가 그 다음에 위로 덜 올리고 그때는 밑으로 뺐어요. 그때는 메이저가 보내는 방향이 밑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죠? 자, 오늘 같은 경우도 밑으로 충분히 선물이라든지, 선물 보십시오. 개인이 5,600계약 지금 매도 놓은 거거든요. 자, 콜 옵션 또 63억 사들어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뭐 80%씩 까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타기 좀 들어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다음 주 목요일이 또 옵션 만기일이라서 상당히 변동성 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398억 매수 들어왔고 기간은 그래도 뭐 94억이면 큰 매도 규모는 아니나 여기 보시면 연기금 보이시죠? 연기금 형들이 조금 배신 때리고 있습니다. 왜? 밑에서 많이 사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좀 차익 실현 물량도 넣는 부분 일부 있는 것 같고 일본과의 무역 마찰도 약간 신경이 쓰이는 겁니까? 어쨌든 외국인은 398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기간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 부분이 조금 걸리긴 합니다만 내일이라도 기관 외국인 쌍끌이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 위로 올라가거든요. 지금 정신 못 차리게 좀 만들어놨어요. 뭔가 하면 극심한 디커플링. 해외시장 양호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막 안 간다 말이죠. 그러면 상당히 멘붕 온다 말이죠. 그죠? 그래서 해외시장 잠깐 한번 체크해볼까요? 이거 보십시오. 뭐 전고점 뚫고 신고가 가고 이러는데 그죠? 유럽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안 간다 이거죠. 그러면 멘붕 온다 이겁니다. 충분히 좀 흔들어졌기 때문에 위로 충분히 이제 보내도 지쳐서 낙아웃 된 사람도 짜고 있기 때문에 조금 비교적 가볍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왔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것은 수급입니다. 수급. 그죠? 코스닥이 낙폭 엄청 심했는데 많이 들어올렸어요. 자, 여기가 저점이 막히는 맞는 모양입니다. 여기 그냥 밑으로 깨고 내려갈 듯이 위협을 하다가 그대로 들어올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홍남기 부총리가 금리 인하 좀 해야 된다는 뉘앙스의 발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입니까? 어쨌든 끝까지 밀리지 않고 반등 시연했다는 모습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넘어야 될 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세부 종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오늘 큰 전광판 한번 먼저 본다면 자 뭐니뭐니 해도 한미약품이 또 1조원대 기술 수출 이제 무산되면서 그죠? 얀센입니까?
안 하겠다 돼버리니까 한가가 가까운 배팅이 나왔습니다. 연일 제약바이오 흔들림 심해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20만 4천원 무너지고 하면 줄여야 되니까 좀 줄이기를 권유를 드렸고요. 바이오 당분간 접근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야, 휴젤은 오늘도 불었습니다. 그죠? 닥터케이가 괜찮다고 보는 종목 중에 하나 아닙니까? 나머지는 시원찮아요. 그죠?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역시 시장의 핵심은 바이오가 아니라, 그죠? 이제 마음을 바이오에서 조금 마음을 비우실 필요가 있어요. 계속 이야기합니다만 어디가 포커싱 돼 있다? 5G 휴대폰, 그 다음에 2차전지 이런 쪽으로 포커싱이 됐습니다. 수소차 요새 좀 들썩들썩하다 오늘 좀 낙폭이 있고요. 화장품 면세중 관련 대게 낙폭 심했었는데 조금 땡긴 것 같고요. 남북 경협 조금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나마 다 포르타가 거의 그죠? 돌려낸 부분이 있고 코스피는 비교적 양호합니다. 그죠? 수급이 외국인 투자자가 그래도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 매도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양호한 흐름. 그러면 추천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LG전자는 일본이 반도체 OLED 수출 규제하는데 연관이 없다 그럽니다. 국산 제품 쓴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외국인 계속 사들어옵니다. 그래서 반등 한 번만 강하게 나오면 추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턴만 한다면 이거 위로 올라가지 밑으로 빠질 일 잘 없다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오늘 살 수 있다 그랬고 아침에 딱 시초가에 삼성전자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올라가요. 그리고 못 샀던 분들 다시 매수 의견 여기 드렸어요. 45,600원 올라갑니다. 여기가 보십시오. 올라가고 눌려주는 20일 지지권이기 때문에 샀습니다. 하, 웃기는 놈 새끼가 닥터K가 말하는 20일선 기법은 아주 뭐 기본적인 매매 기법이라 하던데 이렇게 시불렁 거리던데 기본도 못하는 게 대자라스 고급을 할 수 있는가 몰라요. 거기까지만 딱 이야기할게요.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데 참 됐어요. 자, 그래서 외국인이 매수세 들어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기관 외국인 매수세 제법 들어오고 있고 특히 외국인 매수세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쁘고 주식 진짜 중장기 하고 싶으면 삼성전자를 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밀려도 44,000원권 정도만 지지하면 상관없으니까 여기 정도 조금 추가 하는 식으로 해서 한번 들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기에서도 나쁘지 않다 그랬어요. 그죠? 자,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임금부터 관심권에 딱 있다가 돌파하는 거 보고 여기 정도부터는 관심 가져도 된다. 그러면 여기가 극이 인근 아닙니까? 올라갔다가 눌려준 눌림목, 그죠? 상승 초입에 못 들어갔다면 눌림목에 접근하라. 요것만 한번 따라해보지. 과연 심하게 잃는지, 그죠? 꼭대기에 들어가고 하니까 박살나지. 자, 그리고 또 추천주 하나 더 있었죠? 뭡니까? 현대차, 그죠? 13만 7천원에 전일 했습니다. 뭐 밑으로 까졌어요. 포인트 주원아, 형이 평소에 이야기하는 포인트하고 다른 거 있어? 여기 눌림목이라 하기엔 좀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지권, 60일 지지권 사니까 올라가잖아. 이거 공개방송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아침에, 전일 아침에. 그죠? 올라갔지, 빠졌습니까? 올라왔어요. 노 프라브럼입니다. 기관이 들어오네. 자, 자동차가 약간 출렁출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조금 이제 실적 시즌에 들어가는데요. 7월 5일날 아마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필두로 실적 발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 쪽이 조금 실적이 시원찮아 보이는데 그러나 닥터케이가 생각할 때는 IT, 자동차, 조선, 휴대폰, 남북경협, 5G 이 정도 권력이 강세 권력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딱 집중이 돼 있잖아요. 그죠? 5조 샀다. 5조 샀다면 500만 원 샀다. 이 정도 이야기 생각해야 되나? 어쨌든. 그죠? 강세 업종에만 들어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비교적 견조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되지도 않는 저기 꼭대기에 있는 거 사는 게 있습니까, 여기? 천천히 돌려볼게요. 대여조선 해양도 딱 받쳐놨어요. 기관에는 쌍끌이 들어오고 여기 보십시오. 수급 좋잖아요, 그죠? 이거 위로 올라가기가 훨씬 용이한 모습입니다. 자, 조선주 중에 가장 모양 괜찮아요. 한번 보십시오. 밑으로 꼬꾸라지 있는 거 합니까? 안 해. 이게 가장 좋아. 삼성중공업 여기 인근에서 팔아먹었어. 밑으로 쭉 빠지네. 저항권이라고 미리 던지고 갈아탄 게 대우조선 해양. 사고 팔고 챙겨 먹고 다시 들어갔고 올라가면 먹는 거예요, 또. 그죠? 이러한 추세라든지 기본기를 무시하지 마시라. 기본을. 그죠? 기본도 안 돼 있으면서 뭘 다음 단계를 논하는지 몰라. 에휴, 됐습니다. 하도 어이없는 걸 전해드려서 그렇습니다. 우리님은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그죠? 저에게 안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의 팬도 있어요. 그죠? 얄팍한 것 같으니라고. 인생을 곧다구로 살면 안 되는데. 그죠? 거기까지 딱 이야기할게요. 자, 그래서 계속 진행하자면요. 인탑스가 조금, 아, 여기 60일을 무너뜨려서 조금 안 좋긴 하나. 그러나 휴대폰 관련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5G 강세 보이고 있어요. 아, 코스닥에는 여기가 강세 권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소차 이런데도 물론 조금 테마가 한 번씩 돌고는 있습니다만, 그죠? 이쪽이 강세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4.8%인가 해서 6%대로 비중 늘렸다고, 이거는 공시도 넣은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중간 배당도 우리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만 나오면 이거 성공인데, 시장이 조금만 돌아서고, 오늘도 외국인 보십시오. 외국인 계속 사들어와. 별 문제 없어요. 걔가 최고 아부성 발언 많이 했던 애입니다. 스승님, 스승님 회사하면서. 아이고, 됐어요. 아, 여기 안 깨면 별 문제 없습니다. 여기 그리고 밑에 배당 받는 걸 알고 있어요. 중간 배당. 레아님 혼나야 되겠네. 내가 다 날려드렸어 분명히. 그죠? 국민연금 그거하고 전부 다 날려드려. 그죠? 한번 체크해볼까요? 중간 배당 결산 기산일 하면서 말일인가 7월 1일부터 4일까지인가 아마 그래요. 이거 보시면 있어요. 국민연금 관련은 여기 있죠. 인탑스 지분 확대 4.97에서 6.04. 그죠? 그리고 중간 배당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 예야오! 종료일 시작일 아직까지 있어야 되는 거. 아, 6월 30일 기준. 6월 30일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배당 받습니다. 아, 리액션. 아유, 더워. 아, 더워요, 지금. 아. 그죠? 배당 받아 봅시다. 이 기준이란 것은 이날 가지고 있으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7일까지 던질 일 없어. 거의. 그래서 뭐 올라가면 적당히 수익 취하고, 중요한 건 시장에 달렸어요. 시장에 달렸고, 나쁘지 않은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 그러면 반등 한번 한다면 수익도 챙기고 배당도 받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일타상피해. 아유, 버벅대네요. 더워서 그렇습니다. 자, 휴대폰 하나 들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꼭대기 이런 거 안 들고 간다고요. 뭐 물론 여기서 30% 잘 먹어냈습니다만 여기 부담스러워 사실. 그러나 이제 시장이 살 돌아가면 여기 상단까지 갈 수 있는데 이거 부담스럽게 이런 거 안 하고요. 그죠? 파워로직스. 야, 이거 지키네 일단. 그죠? 일단 인탑스에 배팅이 돼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보고 이거 밑으로 안 쳐지면 올라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아, 6월 26일 종료. 그러면 우리 가능할 것 같네요. 6월 아까 30일이라 돼 있던데 6월 26일이 돼야 되는 건가? 어쨌든 우리 여기부터 계속 들고 있으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자, 배당 받으면 되고요. 자, 경농도 조금 지지부진하긴 합니다만 적절히 주가 매수도 들어가고 있고 반등 한번 넣으면 별 무리 없어요.
우상향이 이렇게 쫙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밑으로 강하게 무너지기보다는 반등 한번 놓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북 경협 완전 밑으로 꼬꾸라지기보다는 그래도 좀 들썩들썩 그리고 있으니까 한번 기대해 보죠. 주원이는 방송 들으면서 이것저것 쇼핑 좀 하고 있네. 옆에 회사가 한번 물어봐. 인탑스 괜찮냐고. 알겠지? 내가 특명을 내릴게. 우리 주원 선수 옆 회사가 인탑스거든. 경비 아저씨 좀 무섭다던데. 가, 짱 잘해가지고. 회사 괜찮아요? 한번 물어보고. 자, 우리 딸이 중학생인데 가부키처럼 화장을 이빠이 하고 밖에 시험 다 쳤다고 놀다 이제 들어왔네요. 아유, 또 잠깐만요. 문좀 열게요. 자. 그래서 여기 상단으로 올라간다면 별 무리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상향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여기 인근에 베팅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 나오면 또 무리 없다 생각합니다. 퇴근할 때뭐 타고 댕기는지 모르겠는데 그 앞에 인탑스 앞에서 좀 얼쩡거리다가 요새 회사 괜찮아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퇴근하도록. 자, 기아차 대번 여기 무너지면 원래 밑으로 처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게 정석입니다. 그런데 이 양봉 세우죠. 나죽지 않겠습니다. 나죽지 않겠어. 기관이 세게 돌았어요. 위로 올라타면 노 프라브럼. 위로 올라타면 노 프라브럼. 44,000원권까지 갈수 있다. 추가도 하고 했기 때문에 44,000원권 가면 플러스 또 되는 건데, 그죠? 이것도 사고 팔고 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강하게 치고 가는 모습 나오면 조금 뭐 차익실현 하든 다는 안할 거예요. 근데 세게 밀린다 싶으면 조금 줄였다가 다시 눌려주면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현대차 퍼펙트하게 들어갔고, 퍼펙트하게 들어갔는데 뭘 엉뚱한 소리 해. 아이고, 이것만이라도 잘해보지. 돈을 심하게 잃는지. 아유, 참 답답해요. 저 어떻게 사자마자 다 올라가냐 말이지. 빠진 것도 있습니다만 확률이 되게 높잖아요. 자기 회사 줄까 모르지 모른데. 아유, 그죠? 삼성전자 퍼펙트하게 들어갔고, 그죠? 그래서 보유 종목들 별로 무리 없다. 우리 환수님 운전하면서 듣고 있다 했는데, 자, LG 이노텍은 내가 알기로는 애플하고도 관련 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이쪽하고도 약간 연관성이 있다고 들었는데 공부를 많이 안 해가지고 솔직히. 그래서 20만 4천원 깨지면 상당히 조금 위험한 상황이라서 축소 의견 좀 드렸고, 축소했는데 올라간다고 아쉬워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올라가면 다행인 겁니다. 다시 사놓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냥 밑으로 처지는 거다 속수무책으로 두들겨 맞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지켜야 돼선 지켰는데, 자, 내일 강하게 들어와야 됩니다. 위로 강하게 쏘아야 돼요. 여기 지지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확률로는 위로 올라갈 확률이 조금 더 있는데, 바이오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개별 종목으로 봐서는 위로 올라갈 확률이 뭐 5.5 대 4.5 정도인데, 그죠? 밑으로 쳐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해요. 20만 원 깨는지 여부를 체크하셔라. 자, 그럼 주원이는 내가 이야기하는 동안 본인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브리핑 요게 좀 적어줘. 진짜로 농담 아니고. 그럼 본인이 최고 잘 아니까. 우리 회사는 아까 말했던 뭐 애플에 들어가는 무슨 기판하고도 관련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도움 되게 투자자 여러분들께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원래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그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으쌰으쌰하고 자기 분야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레이아님은 자동차 쪽이거든요. 자동차 부품 쪽. 그럼 저보다 훨씬 잘하는 거예요. 그런 소식들이라든지 완전 이거 해외 전국구거든요. 전국이 아니라 전 세계를 다닙니다. 그죠? 중국, 홍콩, 두바이, 이란, 그죠? 그러면 그 세계 동향을 모르겠습니까? 저보다 훨씬 잘 알죠.
그러면서 시너지 가지기를 원하는데, 그죠? 오, 마케팅. 그럼 닥터 K 유튜브 채널 활성화를 하려면 어떤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 한번 좀 알려줘봐. 아, 짜증나. 정책이야, 정책이. 형은 주식을 알려줄 테니까. 자, 재밌게 이야기한다고 그런 겁니다. 자, 위로 올라가야 돼요. 중요한 건. 아시겠죠? 그러나 비교적 고무적인 것은 전일 셀트리온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방송했죠. 주식 기초 강의 한번 돌려보시고요. 안 봤다면. 자, 여기 외국인이 제법 들어와요. 그렇다면 바이오가 암만 안 좋아도 펀드들 편입 일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아유, 딴 건 제끼고 셀트리온에 조금 해볼까? 셀트리온에 좀 집중하자. 휴젤 이 정도에 집중 한번 해보자. 그리고 유한양행 그렇게 판단하고 들어온다면 오히려 포커싱을 좀 받을 수는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한 장점도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장점은 여기 하락하는 추세를 돌려냈기 때문에 안 무너뜨리고 반등만 나오면 됩니다. 여기 앞에는 실패했습니다. 여기서 지지해야 되는데 반등 못하고 그대로 대밀리면서 이러한 상황이 안 나오려면 여기 밑으로 쳐지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율 자동차 관련 카메라 모듈 테마. 그렇지. 애플 이야기네 좀 들었거든. 왜냐면 저번에 애플 때문에 덜썩하면서 한번 세게 올라간 적이 있어. 7%. 평소에 내가 LG 노트 별로 관심 있게 안 봐서. 근데 애플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어. 자율 자동차 관련 카메라 모듈. 카메라. 이렇게 공부하는 거지. 자, 이렇게 다양하게 또 제가 리포팅 전달받아서 이렇게 해드리면 도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시점에서 카메라 LG 이노텍 한번 보면 되죠, 그죠? LG 이노텍 여기 있는데, 그래 여기 있네. 여기 있거든. 5% 올랐네 오늘도. 이야, 여기 있죠.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이런 쪽을 제가 넣어놨거든요. 같이 그냥 그룹핑. 자, 7% 올라온 게 여기일 겁니다. 여기 딱 볼까? 7% 올랐지. 여기 애플 이야기 나오면서 여기 빵 떴거든요. 그리고 관심 좀 가지려는데 붕 무너져서 여기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여기 위로 올라타고 좀 눌려주고 해야 그때서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안 들어와, 안 쳐줘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죠? 이제 LG 이노텍은 좀 돌아서려는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나 아직까지 하락 추세 자고 각도 크게 밀린 저항권에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멀었어요. 그러니까 더 기다려. 이러한 추세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뭐 바로 나오죠. 이거 선 이렇게 줄 거니까 야 그거 뭐 별것도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거 아니에요. 닥터 K 특기가 이거예요. 이거 쫙쫙쫙 꺼버리면 여기서 완전 반응합니다. 많이 봤죠? 많이 봤다 1번. 이야 희한하게 줄 끊었는데 가니까 쫙쫙쫙쫙 반응하네. 지지권에서 지지하고 저항권에서 저항받고 이거 지금 정도 속도로 딱 보자마자 차차차차 지지 저항이 눈에 들어와야 여러분들은 이제 지지 저항을 정확하게 분별해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이게 제 특기예요. 특기 해외선물 할 때도 여기 쫙쫙쫙 끊으면 거기서 반응 되게 많이 해요. 그죠? 자, 그렇다면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고 그렇게 하자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지금 저항대 아닙니까? 저항대. 여기 상단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더 기다려야 된다. 나쁜 상황은 이제 조금 나쁜 상황은 좀 벗어나는 것 같고 이렇게 추세가 상승 추세 전환하려고 폼 잡고 있는데 아직까지 하락 추세를 완벽하게 못 벗겨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더 관망한다. 나는 아직까지는 그래야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인 매도는 좀 있고, 그죠? 자동차, 자율 자동차 관련, 카메라 모듈, LG 이노텍. 좀 공부 좀 해놔야지. 좀 더 봅시다. 이왕 공부하는 김에, 공부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죠? 같이 하는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매출액 감소로 영업이익 적자 전환. 자. LG 마이크론과 합병. 최첨단 소재 부품 전문 기업 모바일
자동차, 디스플레이, 반도체, LED, 사물, 인터넷 등의 사업 영역에서 소재, 소자, 전기, 전자 부품 제조, 모바일, 모바일이니까 애플 관련되어 있을 수 있고, 자동차니까 자율주행, 그렇게 공부하면 되네요. 적자 전환됐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원찮은 겁니다. 그죠? 전 안 봐도 뭐 안 봐도 하겠다 안 그러지 않습니까? 아직 요거 못 돌려냈거든. 이렇게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 이게 맞다 저게 맞다를 떠나서 어떠한 기준이라도 자기가 통계를 내보고요. 저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락 추세 내에 있으면 안 해요. 위에 이평선 이렇게 저항권에 있으면 안 해요. 언제 한다? 적어도 이렇게 돌려내야 한다고요. 이렇게 저 기준은 그래요. 근데 그게 통계를 내보니까 잘 맞네. 그러면 채택하면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 하락한 추세를 돌려냈어.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놨어. 상승 처음에 못 들어갔어? 눌리목 주면 들어가. 진짜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정해놓은 누가 말하는 아주 기본적인 상황을 정해놓고 실천에 옮기면 된다 이겁니다. 에스테크 알겠습니다. LG 이노텍도 받고 삼성전자 이야기 좀 하고 있고 에이스테크 왜 혹시 들어갔어요? 우리 시리님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제가 세워놓은 기준대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 자, 잘 팔아먹고요, 그죠? 저항권이다 싶은 게 이게 전고점인 건 아닙니까? 여기서 딱 팔아먹었어, 그죠? 여기. 여기서 딱 팔아먹었어요. 올라가봤자 얼마 올라갔습니까? 그대로 빠집니다. 그대로 끝이다 했습니까? No. 언제까지 하느냐면 이 추세 안 무너지면, 상승 추세 안 무너지면 계속 사고팔고 할 겁니다. 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면 돼. 이렇게 딱 상승 추세 아닙니까? 이렇게 추세, 그죠? 이렇게 살아있어요. 이거 뭐 자유자재로 끌 줄 알아야 돼요. 자, 우리님, 우리 K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고 상당히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크루로 내가 초대 안 됐어. 다음에 우상향하고 지지권 추세선 상단 아니죠 추세선 상승하는 저점을 잡고 높이는 이거를 연결하면 상승 추세선 여기에 오면 뭐 지지 에이 지지 이거 말고 에이 시리님 에이 지지 말고 요거 두 개로 딱 기준을 해놓고 딱 끄면 여기 가면 여지없이 수도만다니까요 지지한다니까요 이게 희한하다니까요 한번 믿어보십시오. 오빠 한번 믿어봐. 믿어보라니까. 이 지지와 저항을 믿어보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 샀잖아요. 제가 판단해보고 이때까지 통계를 내본 결과 여기 지지에서 지지를 하고 저항에서 저항받는 그 확률이 70% 이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맞으면 70%는 취하고요. 수익을 잘 취하고요. 그죠? 여기서 끊임없이 사고팔고 해서 여기서 팔아먹고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고 다시 지지권에서 다시 사고 팔고 언제까지 이거 무너지기 전까지 샀는데 이게 밑으로 쳐지면 손절은 미련 없이 그리고 시장이 돌아선다 싶으니까 그죠? 그리고 빠질 만큼 빠졌고 딱 기다리고 미리 시나리오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대로 실행에 옮겼어요. 그죠? 요거 추세 요런 거 잘 한번 봐놓으십시오. 야, 저녁 방송이 훨씬 낫네. 그죠? 장중에는 이렇게 길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움직이는 거 빨리빨리 보고 빨리빨리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길게 장황하게 이야기할 시간이 없는데 지금은 뭐 바쁠 거 있습니까? 천천히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다 보면 물고 연계해가지고 다 들어가는 거죠. 그죠? 내가 추세, 거래량 얼마나 이야기 많이 했는데 헛소리 하고 있어. 씨.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목은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고 SDI를 우리 또 레이아님이 또 들어갔죠. 나 이거 진짜 산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레이아님이 예전에 우리 닥터K 대표 선수 있습니다. 걔하고의 이심 전심이 그대로 느껴지네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많이 움직여줬거든요. 제 첫 번째 대표 선수. 아, 발음이 안 돼.
제가 이거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레이아님 또 샀겠지네. 딱 생각했어, 정말. 와, 샀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신이 관심 있는 종목, 언제까지 추세 안 무너졌잖아. 살 수 있는 포인트다 싶으니까 들어갔잖아. 성공. 야, 진짜 박수 치고 싶어. 잘했어요. 팀 K 화이팅! 아이고, 잘해. 진짜 잘해. 여기서 딱 들어갔어요. 먹었어, 여기. 끊고 나왔어. 다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야, 죽여요. 2차 전지는 딴 거 말고 SDI를 했습니다. 이거 뭐 좋습니까? 아직까지 LG화학. No. LG화학이라 했어. 아, 이거라 그랬습니다. 야, SK 이노베이션 오늘 좀 의미있게 강하게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제 기준에 안 맞잖아요. 무슨 기준? 하락 추세 팍팍 기리고 있네. 별로예요. SDI가 훨씬 좋습니다. 나머지 LS 산전도 그죠? 뭐 있긴 모양은 만들어졌으나 비실비실합니다. 그래서 SDI를 하자 했는데 퍼펙트. 일진 머티리얼. 아, 요것도 약간 눌러주면 뭐 관심 있는데 일단 됐어요. 자, 2차전지 쪽이 나쁘지 않습니다. 야, 자, 나머지 다 됐고 SDI 관심 가지십시오. 그냥 2차전지 그리고 아, 일진 머티리얼 이 정도 관심 가지면 될 것 같은데 아, 탑픽은 SDI입니다. 자, 딴 거 IT 쪽으로도 할 거 많고 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는 그냥 SDI 하십시오. 왜냐하면 반사이익이 있습니다. 중국이 그 이전에 해외 업체 뿐만 아니라 중국 자체 업체하고 갭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1, 2, 3등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에서 LG화학,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그래서 자국 기업 조금 보호해주면서 보조금 줘가면서 좀 키워보려는데 영 안 되겠거든요. 그걸 포기하는 듯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니까 SDI 잘 가는 겁니다. No problem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다? 기관에 수급 보면 잘 들어오잖아요. 그죠? 여기부터 관심까지 두고 있는 겁니다. 여기 오면 살 수 있다고 딱 미리 이야기해놨고 진짜로 사버리고 그죠? 위에서 잘 끊어내고 저항권 아닙니까? 저항권 한 번에 못 넘어가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인 줄 알아요? 오늘 웬만하면 25만원 갈 것 같으니까 그냥 별 걱정하지 말고 그냥 들고 가라 딱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위로 강하게 가는지 밑으로 대박 쳐지는지 한번 지켜볼게요. 위로 갈 가능성 훨씬 높습니다. 왜? 장대 양봉 시장이 시원찮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그죠? 사두르는 애들 있고 위로 보내겠다라는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죠? 슬슬슬슬 밀렸고 장대 양봉으로 확 띄우고 슬슬슬슬 3, 4일 지나가면서 슬슬슬슬 밀리고 장대 양봉을 한 방에 밀어 올리고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지 뭐. 장만 딱 받쳐주면서 주보세요. 내일 올라갑니다. 그죠? 자, 레이아님은 줍줍줍 성공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에스테크 여기 있죠. 야, 자, 시리님은 샀다 안 샀다. 내가 만일 님도 맨날 들어오시네. 반갑습니다. 그냥 보기만. 알았어요. 내가 만일 님은 셀트리온 관심 있어 했던 것 같은데 셀트리온 전략 틀렸는데 들었습니까? 들었으면 리바이벌 할 필요 없고 못 들었으면 못 들었다 남겨놓으십시오. 간단하게 체크해 드릴게요. 이렇게 섬세한 남자입니다. 에스테크 막 크게 좋은 거 없습니다. 일단 크게 좋은 거 없어요. 20일을 일단 깨고 내려왔고 못 들었다 그럼 챙겨 드릴게요. 20일 안 깨고 올라가야 돼. 여기도 못 따라가. 왜? 이만큼 오른만큼 올라가지고 저항받는 거냐 아닙니까? 여기서 대박 밀렸어. 그리고 못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급격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하락도 그렇게 심하게는 안 하고 있어서 뭐 좀 왔다 갔다 등락은 할 수 있으나 매우 마음에 드는 모양 아니니까 그냥 패스하십시오. 자, 셀트리온은 20만 4천원 깨면 안 된다 그랬고 20만원 마지막 지지권이라 그랬습니다. 계속 방송 듣고 있으니까 그게 다예요. 그게 전략 전과 동. 20만 4천원 안 깨야 되는데 오늘 좀 깼어요. 비중을 좀 줄였어야 되고요. 다시 다행히 반등했습니다만 만약에 20만원 무너지면 곤란합니다. 앞에 상황처럼 될 수 있으니까 여기 밑으로 깨는지 여부 잘 체크하시고 만약에 내일이라도 강하게 돌파하면 21만 4천원권까지 5천원권까지 노릴 수 있다. 1차 목표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거기만 집중하십시오. 당장은 나머지는 계속 방송 참고하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50만원 100만원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죠? 본인이 했다는 거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또 시리님이 관심 있어하는 저 또한 관심 있는 5G 한번 돌려볼게요. 5G, 야, KMW 진짜 세긴 세요.
우리는 여기 딱 저점 깨지면 손절할 각오돼 있으면 사 해가지고 먹고 나왔거든요. 그죠? 그렇게 단타할 수 있는 사람은 해도 돼요. 근데 개념 없이 달라들면서 밑으로 처진다 안 깨지 뭐 깨진다고 안 던지고 하면 이런 거꼭돼 있어 있는 거 하면 절대 안 돼요. 그죠? 우리 팀K 여러분들 제법 선생을 닮아서 단타꾼이 다 돼가고 있기 때문에 하려면 해. 딱 하니까 해요. 진짜로. 그죠? 대한광통신. 대한광통신도 이거 아닙니까? 그죠? 5G.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빼놓은 걸로 봐서 예전에 별로였거든요. 한번 볼게요. 별로입니다. 빼놓은 데는 이유 있어요. 이거 5G 맞죠? 제가 빼놓은 데다 이유 있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추세가 아예 안 좋다 싶으면 싹 빼놨어요. 안 좋습니다. 관심에서 제외하십시오. 이거 등락도 심하고 가볍고 별로입니다. 거래도 없고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별로입니다. 별로예요. 조건이 하나도 안 맞아요. 우하향에다가 등락 엄청 심하고 너무 가볍고 관심이 없어 시장에. 그죠? 요거 돌려볼게요. 그죠? 여기 인근에서 찾아보십시오. 자, KMW가 갑인데 대장인데 이거 너무 높아가지고 못하겠어요. 그죠? 패스. 오이 솔루션도 높아요. 패스. RFHIC 이거 화웨이 발 악재 때문에 휘청휘청 했는데 잘 만한 권역이긴 한데 너무 등락 심해요. 그죠? 너무 등락 심해요. 일단 패스. 그러니까 지금 5G가 제법 고점 부위에 있기 때문에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와이솔? 이거 먹었던 거, 그죠? 이거 먹었던 거거든요. 자, 와이솔을 여기 관심권에 있어요. 자, 와이솔을 좀 상단에 올려놓고 관심은 가져올게요. 요렇게 이 음봉이 너무 커. 그런데 이거는 전반적으로 업종이 다 조정받을 때였으니까 개별 악재라기보다 코스닥이 흔들리면서 같이 좀 흔들렸다고 봤을 때 그러나 이 앞에 음봉 이것 때문에 조금 걸려요. 그런데 외국인 많이 들어오네. 일단 관심 있습니다. 와이솔은 특정 핸드폰에서 주파수 잡아내는 필터. 제가 주식 담당자한테 전화했습니다. 왜냐하면 휴대폰 부품에도 들어가 있고 5G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로 생각해봐야 좋을까요? 저희들이 5G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휴대폰 팔리면 그 안에 주파수 필터로 들어가기 때문에 휴대폰 부품이기도 한데 5G 섹터에도 한번 연관을 지어볼 수는 있겠으나 일단 휴대폰에 더 가깝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죠? 약간 연관돼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사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외국인이 싹막 싹쓸이에 가깝게 들어온다면 한번 관심 가져볼게. 이렇게 고점 부위 말고 고점 부위에서 적당하게 끊어내고 더 가는 거내거 아니고 밑으로 다시 오잖아요. 이때 관심 가져야 돼요. 그죠? 그렇게 했던 게 삼지전자. 대덕전자부터 한번 딱 체크하고 대덕전자도 할 만한 위치에 오긴 왔네. 대덕전자도 일단 관심권에 넣어놓고 있을 거예요. 있네. 그래. 있어요. 근데 어딘지 지금 잘못 찾겠으니까 일단 넣어놓고 자, 이렇게 지지권 삼지전자 여기 사서 여기서 팔아먹었거든. 그죠? 지지권 다 왔단 말이지. 그죠? 근데 지금 현재 코스닥이 너무 등락이 심하고 하기 때문에 코스닥 강하게 하고 싶은 생각은 일단 없습니다. 그러나 관심 있게 한번 보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5G하고 휴대폰 정도에서 그리고 공기청정기 그리고 에어컨 여름에 난방 너무 덥네. 지금도 더워요. 있죠. 그 다음에 폐기물 그 다음에 수소차 이 정도 섹터에서 관심만 가져보시라. 2차 전지 전기차 나머지는 별로 괜찮아 보이는 거 없어요. 그 앞에 미리 말한 거는 가장 주도주 군입니다. IT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이쪽이 지금 돌아서려고 하고 있는 모양이 보입니다. 그러면 시장 반등합니다. 여기 주력 섹터예요. 우리나라의 주력입니다. 여기에 뻘겋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외국인이 12,000 계약 선물 땡겼어요. 위로 쫙 땡겼습니다. 개인은 허벌나게 팔았어요. 그죠? 이거 반등의 신호탄이라 할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상방향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쫄아서 안 던지,
쫄아서 도망 안 갔다고요. 그죠? 다 던지고 도망 안 갔습니다. 윗방향인 것 같아서 더 지켜본다 그랬습니다. 일단 성공. 자, 이 주식의 하나의 패턴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이거 일종의, 만약 올라가잖아. 이거 일종의 페이크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야, 20일 깨지고 완전 하락 추세 전환되면서 밑으로 처지네. 장대 원봉이네. 하고 밑으로 우두두두둑 선물 옵션 쏠리게 만들고 가지고 있는 애들 다 던지게 만들고 위로 올라가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오늘 안 죽겠어 하고 딱 땡겨 올렸잖아요. 망치처럼. 위로 딱 양봉 세우면서 올라가잖아요. 위로 크게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 7번 눌러 예야. 페이크 함 줬다고요. 만약에 이게 페이크라면요. 페이크일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왜? 해외 시장을 봐도 나쁘지가 않아. 미국이 막 신고가 가고 그러는데 밑으로 꼬라박는다. 우리나라 좀 안 좋은 것도 있긴 합니다만. 그죠? 이거 페이크다면 위로 올라간다고요. 그죠? 강하게 갑니다. 강하게. 기대 한번 해볼게요. 페이크 이기를 기대합니다. 자, 야간 선물 시장. 잠깐 체크할게요. 현재 0.05% 상승 중이네요. 야, 이거 바뀌어가지고 저도 눈에 좀 안 들어와요. 이거 매매 오늘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지금 입금을 시켜놨는데 이거 뭐 세팅이 바뀌니까 막 헷갈려요. 외국인 매수세 수량 1392개야. 맞죠, 이거?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바뀌니까 되게 헷갈려, 지금. 이거 시간 타임 이게 길게 나와야 되는데 막 됐습니다. 됐고요. 어쨌든 외국인 사고 있어. 그죠? 사고 있습니다. 막대. 이렇게 보면 되겠네. 어? 뭐야 이거? 시간 간격이 되게 짧은 것 같습니다. 됐어요. 이거 그냥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나중에 제가 좀 더 보고 말씀드릴게요. 아, 이건가?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자, 어쨌든 처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죠? 자, 요거 이제 거래할 건데, 그죠? 좀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상당히 시장 위험한 상황인데 이제 반등 오늘 시도 나와서 다행이다. 아, 진짜 다행이에요. 정말 장 내내 짜증났습니다. 오늘 중국 아까 낙폭 조금 만회하면서 마감했네요. 0.33% 하락. 니케이는 0.30으로 올라가고. 아, 페이크. 페이크. 자, 여러분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레이아님은 동의하셨어. 뭘 동의했느냐? 맨 마지막은 사람 손에 달렸어요. 제가 지금 언뜻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 하나는 레이아님이 동의했던 퍼팅. 제가 골프 퍼팅에 대해서 말했던 거. 골프 선수들이 연습할 때, 자, 예를 들어서 뭐 별의별 기계 다 달아놓고 했다 칩시다. 그죠? 카메라도 설치해놓고 해서 자, 네 스윙은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필드 가서 컴퓨터 연결해 선연기를 갖고 치냐 말이죠. 연습할 때는 뭐 별의별 거 다 해가지고 온갖 첨단 기기를 다 동원해가지고 했다 칩시다. 맨 마지막은 자신의 골퍼의 손에 달렸습니다. 맨 마지막에 손에 느껴지는 감각 딱 때렸는데 퍼팅, 그죠? 퍼팅 딱 했는데 이거 성공했다 실패했다 거의 알지 않습니까? 아, 조졌다. 아, 힘이 너무 없다. 아니면 아, 힘이 너무 들어갔다. 거의 그거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아, 역시 골대 바로 앞에서 손에 아니면 지나가버리네. 마지막은 자기 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손은 뭐다? 감각입니다. 감각. 그래서 많은 차트를 보고 끊임없이 이 차트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했던 실전 경험이 많았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느낌이 온다 이거죠. 올라갈 것인지 빠질 것인지 그 확률이 많이 맞으면 계속 그것을 연마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안 맞으면 뭐가 문제인가 이제 되돌이켜 보면서 복귀하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나스닥도 올라간다 했는데 올라가네. 걔 꽃 어허허 걔 완전 어링. 그죠? 근데 어저께 보니까 어링 안 돼 있던데. 정신 차렸나? 어쨌든
전 상방이라 그랬습니다. 맞았죠, 그죠? 나스닥 상방이라 했잖아요. 올라갑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느낌은 올라갈 것 같은데, 아, 참 모르겠어요.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또 하나 얘 들라고 그랬는데 까먹어버렸어요. 지금 말하다 흥분하다가 뭐였더라? 됐습니다. 됐고요. 자, 그래서 요리의 대가들도 물론 레시피가 기본적으로 정해지가 있겠습니다만, 뭐 프로에 보니까 이연복 셰프 보니까 그냥 뭐 그죠? 한 국자 한 주먹 이렇게 던지지 한 주먹 잡아가지고 저울에 올립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는 저울에 막 올렸겠죠. 나중에 딱 잡으면 그냥 감이 오는 거거든요. 그 감이 쌓일 동안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느냐, 그죠? 그거 강조 한번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부터 긴 시간 동안 한 시간 가까이 또 방송했습니다. 결론은 지금 현재 시장의 특징이 순환매가 테마성에 종목들이 지속성이 없고 빨리빨리 하루 이틀 안에 돌아가는 빠른 순환매, 그리고 잘 가는 놈 위주로 가는 차별화 장세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바이오 안 좋아요. 접근하지 마시고요, 그죠? 바이오 아까 빠르게 돌려봤는데 한번더 빠르게 돌려볼게요. 뭐 좋은 게 있는가? 셀트리온 그나마 나아요. 나머지 좋아 보이는 게 없어요. 휴젤 괜찮다 했는데 살 수도 있다는 그런 권력이 왔다 했는데 뭐 빠졌습니까? 올라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그죠? 왜? 추세가 좋으니까, 추세가, 그죠? 신라젬 땅굴 파고 있어요. 아이구야, HLB 핵폭탄, 그죠? 뭐 괜찮아 보이는 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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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그죠? 없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봐요. 요, 이영철, 반가, 반가.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정리를 하자면요, IT 전기전자가 이제 돌아서고 있다. 자, SK하이닉스는 상당히 조금, 신용 등급, 강등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반도체 워낙 업황이 안 좋으니까. 그러나 대체적인, IT 전기전자 군들이 반등 추세 전환하고 있다. 많이 볼 것도 없어요,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SDI, LG전자, 이 정도 보면 되는데, 그죠? 삼성전자, LG전자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 있어요, 그죠? 요 삼성전기 이런 거안 좋다 그랬어요? 뭐 올라갔습니까? 올라가는데 나다 그대로 대밀렸어요. 자,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연속적으로, 연속곡 듣듯이 계속 제 방송 듣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거 뭐 좋다 그랬습니까? 안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자꾸 접근한다 이거죠. 하나만 딱 집자면. 왜? 와, 이거 뭐 이중바닥 그리고 위로 막 끝내주고 갈것 같거든요? 이중바닥 그리고 이거 올라타면 끝내주고 갈것 같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죠? 계속 지속적으로 삼성전기 별로다 그랬지 않습니까? 어디 올라갑니까? 그냥 별로예요, 별로. 왜? 위에 이평선 전부 다 있고요. 하락 추세 팍팍 길이고, 뭐안 좋아요. 그죠? 언제 좋아한 줄 알아요? 언제? 이때는 하자 소리 많이 했습니다. 죽인다고. 뭡니까? 상승 추세. 자, 오늘 다 각설하고요. 상승 추세만 좀 집중하셔라. 그죠? 제가 뒤끝이 좀 있어요. 야, 기본적인 거 이야기하니까 다른 사람입니다. 야, 기본적인 것도 못 해내면서 뭔 딴소리 하고 있어? 응? 형이 말한 대로 한번 해보지. 기본적이라며? 맞아, 기본이야. 우상향, 초입에, 상승 초입에 못 갔다면 20일 인근 할때 들어가서 20일 깨질 때까지만 한번 들고 가봐. 손실보는 거야. 다시 올라타면 다시 들어가고. 여기는 별로 수익 없어. 다시 올라탔으니까 다시 사고. 쭉 올라갔다가 여기 인근 내도. 이것만 지켜내도 되는데 뭔 똥소리. 아이고. 그죠? 우상향 할때 하십시오. 우상향할 때, 우상향할 때, 우하향할 때, 접근하지 마십시오. 접근하지 마십시오. 하이닉스 최근에 하자 소리 안 하잖아요. 위에 못 올라탔어요, 그죠? 삼성전자 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부터 할수 있다 그랬고, 여기 안 했으니까 이제 눌림목 주고 다시 재반등하는 20일 인근 딱 붙었을 때 아침에 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이 맥점만 알아도 되는데 뭔, 그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외국인 형들이 선물 12,000계약으로 강하게 쏘아주면서 시장 반등 성공했습니다. 다행이고요. 진짜 중요한 권역입니다. 내일도 기관 외국인 형들 위로 강하게 쏘면서 위로 땡겨야만 안정적으로 갈수 있고, 아직까지는 위태롭습니다. 변동성 너무 심합니다. 이거 아마 다음 주까지도 연계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불안한 감을 작게 가지냐 많이 가지느냐의 차이는, 강하게 띄워 올리면 불안한 마음을 조금 작게 가지면 되고요. 출렁출렁출렁 하면서 계속 변동성 심하게 넣으면 다음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치열하게 지금 공방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락 추세에 전환되는 초입인데, 메이저가 만약에 페이크 치면서 밑으로 달라드는 애들, 위로 달라드는 애들 조지기 위해서 만약 밑으로 좀 페이크 친다면 위로 땡겨 올라가는 강도를 강하게 해줘야 될 것이고, 자, 그 상황에서 외국, 미국이나 유럽이 강하게 반등 넣어가면 또 개인이 달라붙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 대한 변동성 출렁출렁출렁할 겁니다, 아마. 자, 그래서 상당히 아직까지 안심하기는 힘듭니다만, 최소한의 안도의 한숨은 쉬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수고 많았고요.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자, 2부 이어나갈 텐데, 크루드오일 실전매매 할 텐데요. 지금 증권사를 바꿨기 때문에 좀 원활하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바쁘지 않으시다면 계속 2부도 10분 쉬었다가 연결해 나갈 테니까 같이 좀 봐주시고요. 자, 내일 아침 8시 40분에, 시간 안 되는 분들은 내일 아침 8시 4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자, 다시 한번더 좋아요 좀 눌러달라 부탁 말씀드리고, 주위에 홍보 좀 해주십시오. 그죠? 무료 방송 아닙니까? 그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한번 날렸다고 또안 날리지 마시고요. 안본 패친들 있을 수 있으니까, 트럼프가 트윈 날리듯이 좀 자주자주 날려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스킵하지 말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십시오. 닥터 K였습니다. 10분 있다 찾아뵙겠습니다. I'm Dr. K, yo!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